어떻게 지냈어요? 네, 뭐 똑같지. 많이 아팠다면서요. 괜찮아 이제. 헤어지자고 해놓고 문자 보내서 미안해요. 아니야. 얼마나 반가웠는데. 영원하자고 말해놓고 미안해요. 나만 생각하면서 내 욕심에 계속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. 근데 막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. 최신영 씨하고 보낸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미치겠더라고요. 난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날 이렇게 생각해줘서. 세 번째 숙제 알려줄 건가? 다섯 가지 숙제 중 세 번째, 커플 팔찌 만들기. 커플 팔찌? 오, 이게 다 운석인가? 네, 예쁘죠. 근데 이걸로 뭘 하자는 거야? 마음에 드는 거 고르기만 하세요. 난 이거. 아, 예쁘다. 아, 그럼 나는 이거 어때요? 아, 독특하고 이쁘네. 누구 닮아서 그런지. 그래요? 좀 알죠?